아주 속이 썩어라 뭉들어지지 못해. 그냥 엄마가 그냥 아주 그냥 애들 보고 사느냐고. 응? 어쩔 때는 속상하면 애들 깨갖고 놀고. 엄마가 그러네. 응? 이 대주는 욱하는 성질이 착하기는 착해, 어쨌든 때로는. 근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요? 제가 욱하는데요. 본인도 욱하지만, 네, 제가 많이 욱하는데요. 본인도 욱해요. 본인도 참다 참다 터져. 엄마가. 엄마도 성질이 얌전한 성질은 아니야. 얌전해 보이는데, 얌전하지는 않아. 네. 내가 봤을 때 얌전하지가 않아. 에이크. 왜? 남동생 때문에요? 남동생 때문에 왔잖아. 아니, 남동생도 남동생이고, 제가 너무,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것, 일이 안 풀린다고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일을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영업 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영업 쪽으로 하는 게 맞나, 저한테는. 무슨 영업하고 오셔? 지금 보험 쪽도 하고 있고, 지금 다단계 쪽도 지금 두 개를 지금 겸해서 하는 건데, 두개다 영업 쪽이잖아요. 엄마, 다단계는 왜 하셔? 다단계는 얼마 투자하셨어?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투자 안 하고 다단계도 있나? 투자 안 하는 거. 뭐 그냥, 물건 사 파는 거? 물건 그냥 사서 쓰고, 제가 사 쓰고, 뭐, 필요한 것만큼 사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 뭐요? 없어요. 애터미요. 애터맨. 애터맨은 하긴 투자하지는 않지. 물건 사 쓰는 거지. 그래야지. 겸해서 하는데 지금 다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힘들 수밖에 없죠. 엄마는 힘든 게 지금 3, 4년 됐어요. 3, 4년 전부터 엄마는 막혔거든. 삼자가 들어오면서 동서남북으로 막혀있거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올해까지 힘들어요. 올해까지요? 예. 올해까지 힘들고 내년부터 조금 슬슬슬슬 풀립니다. 엄마가 뭐를 하든,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좀 막혀있어요. 삼재 때문에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내운 자체도 막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 돈 때문에? 좀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그래. 돈 때문에 고민 많죠. 버는 거는 한계가 있고, 나가는 데는 여러 군데 양, 이거 메꾸러. 하나 메꾸고, 둘이 치고, 하나 메꾸고, 또 일치고, 둘이 치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 응?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돈 때문에 지금 그때 오죽 답답하면 그냥 잠이나 볼까 하고서 오신 거야. 엄마 운 자체가 올해는 올해까지 막혀 있어요. 올해까지. 예. 올해부터 막혀 있어서 엄마가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한올 풀리기 시작하는 게 엄마는 가을부터. 예. 올 가을부터 좀 풀릴 거예요. 올 가을부터 풀리니까 그때부터 좀 적응을 하셔. 그때 마음을 좀 이렇게 적응을 하셔. 엄마네는 그거 왜 막힌 이유가 또 있어요. 응? 누가 하나님 믿으셔? 시댁 쪽에, 시댁 식구들, 시댁 식구들. 배고파, 엄마를 보니까. 안씨 집안? 그죠? 하나님은 이제 밥을 제대로 조선인은 못 해주시는 것 같아. 거기서 좀 막힌 분, 그리고 청춘해 죽으신 분이 또 있어. 어떻게? 청춘해 죽으신 분. 젊어서 돌아가신 분.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지사법 모두 다 잡수고, 대주 쪽으로, 이렇게 신랑 쪽으로, 이제 안씨 집안에 이제 험한 조상이 좀 많습니다. 많고, 배고픈 조상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막혔어요. 엄마가 취집을 와서, 그래도 엄마가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힘들게 너태까지 살아왔어. 맞아요. 자식 그냥 자식 막 진짜 남부럽지 않게 좀 키우려고 어떻게 발버둥을 치는데 맞아요. 신랑이 벌어줘도 온데간데 없고, 남는 게 엄마가 없어요. 벌어도 똑같이 번다래도 온데간데 없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맨날 부족해요. 맨날 마이너스야. 근데 이상하게
넘보다 더 뛰거든. 넘보다 더 하려고 더 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막히고 이상하게 안 맥히죠. 안 풀리죠. 그거는 왜 그러냐. 안씨 집안에 아멘 했던 분이, 아멘 할렐루야 찾는 분이 있어요. 제사를 제대로 안 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사를 안 전해요. 예, 제사를 안 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제사를 안 전해니 조상님들도 먹어야 사는데 인간도 먹죠. 귀신들도 먹어야 돼. 쉽게 얘기면. 근데 우린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도 조상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거든, 사실은.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배고프면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살죠. 근데 조상님들이 배고픈데 도와주겠어요? 어? 맨날 이리 뽕, 저리 뽕. 이상하게 돈이 들어가. 벌어도 벌어도 넘보다 더 버는 것 같은데 이 대주도 좀 착하거든. 고집은 세고 진짜 아닌 말로 욱하는 성질. 엄마도 욱하는 성질 있고 이 아빠도 욱하는 성질 있고. 근데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살지만 누가 이렇게 술 대주 술 좋아하셔? 누가 술을 좋아해? 제가 좋아하죠. 저희 남편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술 좋아하는지 술 한잔 먹고 그냥 자고 한숨 하시원하고 그러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요즘은 최대한 안 마시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술 마시면 그게 조금 스트레스가 좀 풀리니까 술로 막 마시고 이랬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그게 소용없잖아요, 솔직히. 그때뿐이지. 그래서 최대한 요즘에는 술도 안 마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술 자제하세요. 술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신랑도 좀 몸이 좀 안 좋아져요. 맞아요. 예, 몸이 좀 출렁부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술을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건강부터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이 대주가 지금 몸상 뭐지 조금 더 있으면 몸이 앓고 누울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3년만 있으면 이 대주가 얘 여기 속에서 좀 안 좋은 병이 생겨서 누울 곳인다는 소리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조화거든요. 이 조화를 부려서 이 조상님들이 나가서 젊어서 죽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라 이렇게 나와. 어? 대주가. 그러니 건강을 잘 챙기고 살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근데 엄마는 이제 물론 슬슬 뭐 올해까지 힘들고 가을 늦가을부터 조금씩 풀리기는 해. 그래도 승이 안 차. 엄마는 승이 찰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조상이 엄마네는 조상이 딱 막아놨어요 사실은. 돌아가서 나가서 돌아가신 분 있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쉽게 얘기하면 막 엄마네 식구들한테 달라붙었거든요. 엄마한테도 붙었고 아빠한테도 붙었고 이래 지금. 그래서 자꾸 근데 이제 이게 조상 이게 바람이거든. 그래서 엄마가 잘 안 풀린 일이 없어. 벌어도 벌어도 없어 돈은. 네, 없어요. 마이너스야. 이거는 뭐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러죠? 그 시기야 지금. 그 오죽 답답하면 오늘 왔겠어. 응? 뭐 해결 방책 있나 하고선 지금 오신 거야. 근데 근데는 가을까지는 어떻게? 저도 해결 방책은 없어 돈은. 돈의 문제는. 그리고 조상에 이렇게 바람 부르고 조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엄마가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집안에 암에 하나님을 찾은 분들이 밥을 못, 이제 조상님들이 밥을 못 드시니까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건 때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대주 앞으로 3년 있다가 놓거든요. 여기서 병이 생겨서 조심하세요. 술 자제하세요. 그게 나와. 엄마는 허리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허리 안 좋아요. 허리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허리 조심하라고 나와요. 엄마는. 안 좋아요. 아이고. 우리 남동생은 장가 안 갔죠? 안 갔어. 왜 이렇게 뭉 떠 있어? 마음이 머리고 또 마음도 좋고 떠 있어요. 떠 있어. 직장 안 댕겨?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지금 더 일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안 댕긴다고 나와. 진짜 아예 안 다닌다고 나와. 마음이 아니 잠깐 댕기는데 좀 떠 있어요. 근데 뭐를 좀 저기 할까 자기만의 세계가 따로 있어. 남동생은. 이 남동생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비치는 거는 노는 걸로 나와 있고요. 좀 일을 안 댕기는 걸로 나와 있고. 아이고, 우리 삼재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인간의 구설이 있어요. 인간의 구설이 있어서 관제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관제요? 예. 올해 내후년. 3년을.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엄마 힘들었죠? 3, 4년을. 네. 이 남동생도 3, 4년을 힘들어야 돼. 이제 3, 4년 더. 예.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아휴, 맨날 사고 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래. 맨날 사고 진짜 장난 아니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응? 이 남동생은 바람. 응? 바람. 바람이요? 바람. 바람이라고 나와. 흰바람. 네 남동생은 친정엄마 언제 가셨어요? 친엄마 계셔요. 계세요? 친정엄마? 네. 그럼 친정엄마 보고 좀 많이 빌어주시라고 그래. 빌어주라고요? 이 남동생은 빌어줘야 돼. 우리 삼재풀이 안 해줬잖아. 네, 안 해줬어. 그죠? 이 삼재풀이 하면 좀 마음을 잡을 텐데. 근데 이 애기 태어났을 때 아마 이 애기 태어났을 때 상문을 탔을 상문이 꼈을 거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요? 네. 누구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나? 상문이 꼈을 거예요. 지금 상문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애기가 상문이 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마음을 못 잡는다 이렇게 나와. 엄마 일도 지금 궁금해서 봤지만 특히 남동생 때문에 또 엄마가 궁금해서 더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죠? 맞아. 사실은 톡하는 거에서는 오늘 오신 게 남동생 때문에 오신 거거든. 그죠? 엄마야 뭐 여태까지 뭐 그렇게 그러느냐 하고 살았어. 어? 근데 남동생이 상문이 이거 봐. 상문이 껴서 이 하는 거마다 이 돈벌 생각도 아니고 사고 막 펑펑 치고 막 이러거든. 죽겄어. 짜증나 진짜. 얘 때문에 죽겄어. 아, 진짜 힘들어 힘들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손 벌려. 네. 어? 돈 안 갖다 쓴 사람이 없어요. 네. 집에 돈 다 갖다 썼어요. 다 갖다 썼어. 집에 돈 다 갖다 쓰고 지금 우리 언니 친정언니 있는데 친정언니 벌어다 지금 꼬박꼬박 월급 지금 다 걔한테 지금 갖다 바치거든요. 갖다 주거든요. 사고 친 걸 지금 그 메꾸느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지 말라고 그냥 감옥 가든지 뭐 하든지 지가 알아서 하게 해두라고. 왜 이렇게 놔두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상문이 꼈잖아요. 이 애기 이 사람 태어났을 때 상문을 끼고 태어나서 되는 일이 없어. 자기도 마음이 막 미쳐. 이걸 바람을 재웠어야지. 풀어내고 재웠어야지.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골치 아프다. 응? 이걸 왜 이렇게 놔뒀어?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 얘기를 진짜 엄마가 친정 엄마 살아계신다 그랬죠? 네. 몇 살이셔? 연세 어떻게 되셨어? 72이요. 토끼띠예요. 토끼띠야. 네. 답답하다. 참, 엄마는 답답하다. 엄마가 이 얘기를 빌었어야 돼요. 상문을 풀어내고 빌어줬어야 돼. 무당집 가서. 그러면 이 애기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놈이거든 이게. 머리는 나쁜 놈은 아니야. 머리가 똑똑한 놈인데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놨으니. 그런다. 이렇게 똑똑한 놈을 갖다가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놨다고. 앞으로 더 난리나 바람 재우셔야 돼. 그래요? 예. 지금 봐봐. 형제들이 지금 다 이 아들 때문에 다 쉬쉬쉬 하고 다 피하러 다니잖아. 그죠? 돈만 보면, 누나 돈, 형 돈. 맞아요. 다 보면 다. 맞아요. 돈. 막 거짓말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해. 네.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뭐 해줄 게 없으니까 못 해주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짓말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돈. 네.
돈, 이 친구는 일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돈 뜯어서 여자도 만나야 되고, 술 가서 먹고, 집 찌고, 어? 그런 애는 아닌데요. 사고 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 승질이, 승질이. 그리고 담배도 안 피우거든요, 얘는. 담배도 안 하고, 술도 그렇게 제가 많이 마시는 걸 못 봤어요. 저랑 같이 마셔도 예전에 그냥 한두 병 정도 마시고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걸 못 봐가지고. 그리고 또 말도 별로 없어요. 조용한 애라. 딱 보면 진짜 착한 애인데, 이렇게 조용조용 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치더라고요, 보니까. 나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걸 잘 못 봐가지고. 나가면 180도로 틀려요. 그래요? 어. 식구들이 다 그거를 다 몰라. 모르죠. 어. 나가면 또 틀려져. 어쨌건 이거는 풀어내야 되는 거고 바람 채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아들이 괜찮아져요. 이 아들 이 아들이라잖아. 남동생 때문에 지금 오신 거거든, 언니가. 이 남동생은 좀 저거 하셔야 돼. 잡으셔야 돼. 이거를 좀 풀어내 주셔야 돼. 이 남동생 잘못하면 이 상태에서 지금 놔두면 더 저 올해부터 또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태어나기 시작부터 그때까지 돈 물어줄 장난 아니거든요. 앞으로 벌어질 거 장난 아닙니다. 또 결국 이 남동생은 뭐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 나가면 눈동자가 벌써 맛이 가버려. 그래요? 안 본 지도 너무 오래돼서 10년을 못 봤나.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 집에 이 쉽게 얘기하면 누나죠? 네. 언니는 안 봤으니까 모르지. 네. 그죠? 근데 저기 봐, 언니라 했나요? 언니가 옆에 있나요? 언니 지금 여기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남동생은 어디 살아요? 저기 고향에 살아요. 고향이 어린데? 중국에. 중국? 그러면 이 남동생은 어디 살아? 이 남동생도 중국? 네. 아이고. 자기가 뭐가 뭐 빈이 실린 것처럼 이 남동생 나가면 그래요. 나가면 그리고 이 얘기 상문을 끼고 탔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지 그걸 상문을 끼고 탔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필요해 되거든. 물건 나와서 저게. 근데 지금 뭐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중국 어떻게 풀어줘? 이 사람 남동생 속옷을 있어야 돼. 언니 시집 안 갔어요? 언니 결혼했어요. 결혼했을 거 아니야? 결혼했는데도 돈 벌어서 남동생 다 갖다 주는 거야?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사고 쳐서? 아이고 참 착하네. 그러니까 언니랑 동생이 나이 차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진짜 자식처럼 키워준 거야,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럼. 엄마보다도 우리 언니가 더 동생을 챙기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식 같으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안쓰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이거, 아이고 물고서 이거 바람을 재워야 된다는 소리 나와. 엄마는 늦가을 조금 괜찮아. 조금 늦가을에 물건 나와갖고 참 힘들게 네? 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해결 반칙은 그거밖에 안 나와. 응. 엄마는 많이 빌어주셔야 돼, 조상님 같이. 그리고 여기 신랑분 좀 몸 이거 여기 자주 병원 가서 자주 여기를 검사를 하셔야 돼. 폐 쪽을. 자주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병이 생겨서 잘못하면 누우셔. 그리고 이 남동생은 좀 빌어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좀 괜찮아. 요번에 잘못하면 안 이거 이대로 그냥 놔두면 사고 쳐서 들어간다는 소리 나와. 진짜 돈유도 해결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요. 아, 지금도 그 사고 친 걸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이고.
남동생이 좀 정신 좀. 근데 하지 말아야지 자기도 미안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가면 뭐 실린 것처럼 또 사고 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중국에 언니 보고 얘기를 잘 하셔. 이 남동생은 저기 해야 된다는 소리 나오니까. 어차피 뭐, 중국에서 많이 풀어주셔야 돼. 풀어주든지, 한국에서 사주든지, 그건 알아서들 하셔. 진짜, 아이고, 안쓰럽네. 엄마는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조심하시고, 신랑은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아이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지금 이 영업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해도 지금 될까요? 영업이요? 보험하신다고? 보험하고 애터맨 다단계 하신다고? 해도 되나요? 해도 될까요? 해도 되는데 그다지 큰 돈을 못 벌어. 그쵸? 엄마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 큰 돈은 못 벌어. 지금 보험해갖고 큰돈 벌었어? 아니요. 못 벌었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큰 돈은 못 버셔. 엄마가 진짜 한국에 살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 12년 된것 12년? 같아요. 엄마가 이런 부동산 쪽으로 하면 돈 벌어. 부동산이요? 부동산 쪽으로. 진짜 그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쪽으로 했어야 돼. 아니면 먹는 장사를 하든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식당을 하려고 원래 했었어요. 올해 계획했었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아는 애가 자기가 돈 투자하겠다.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낮에 시간이 안 되니 저보고 혼자 책임져서 하라고 그리고 반반해서 수익은 반반 하자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몸도 안 좋고 저 지금 허리 엄청 안 좋거든요. 도저히 제가 동업은 아니라고 봐. 그쵸. 엄마가 손해야. 그쵸.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선뜻 지금 대답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식당을 차리되 거꾸로 됐어. 엄마가 사람을 부려야 되는데 엄마가 집적은 못해.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그러거든. 근데 엄마가 직접 무리하게 하는 거는 안 돼. 그래 차라리 종업원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소리야. 사람을 다뤄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는 하면 뭘까? 그 사람이 이제 반반돼서 동업은 아니라고 그래. 그쵸. 동업은 아니야. 그쵸.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걔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너는 투자해주겠다. 언니가 다 관리하라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도 아,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얘기는 안 했거든요.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하시면 나중에 크게 구설에 간재 같고요. 그쵸. 하려면 그냥 국수 하나를 팔더라도 내 장사가 낫지. 내 거가 낫지. 아니면 뭐 부동산 쪽으로 하시든지.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자격증을 따서 내 거로 했으면 진작 하셔야지 그거를. 엄마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엄마는 집 사고 팔고 그게 돈 벌었어. 엄마가 물 건너오셨잖아. 물 건너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했어야지. 그러면 돈 벌었어. 한국 사람 상대를 하라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랬으면 엄마가 돈 벌었지. 중산 집을 요즘에 사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엄마는 바쁘게 움직이던가 아니면 먹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팔지만 막 베풀던가 이러셔야 돼. 그래야지만 돈을 벌어. 근데 직업을 애초에 잘못하셨어. 부동산, 저기, 보험해갖고는 돈못 벌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이 동서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해갖고는 돈못 버니까.
어쩔 때는 맥국이 바빠. 네, 맞아. 맥국이 바빠.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바꾸셔야 되지. 됐죠? 네. 발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네.